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도함수 공식 요거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걸 이용해서 도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f-x 나온 이게 바로 도함수거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다. 첫 번째 문제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 교재가 없이 그냥 이거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고 이해한 다음에 따라서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자, y를 2x 플러스 3인 이런 게 있다. 이거의 도함수가 뭐냐 물어보면 이거 공식을 이용하면 미분 딱 때리면 답이 2야. 요건 다음 시간에 하는데 공식. 요 x는 털어서 없어버리고요. 숫자는 그냥 제로 가니까 없어지고 여기 남은 개수 2만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도함수 정의로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이거를 일단 fx 이렇게 고치고요. 그 다음 f에 x 더하기 h, x에서 살짝 꼭 커진 거. 그럼 2하고요. x 더하기 h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2x 더하기 2h 더하기 3이 되죠. 여기서 h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델타 x랑 똑같은 겁니다. 델타 x랑 똑같아. 델타 x.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이 부분이 바로 f의 x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이 h는 델타 x. 여기는 델타 x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델타 x는 두 글자니까 내가 짧은 한 글자로 줄인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요걸 가지고 풉시다. 그래서 델타 x보다는 h로 하면 계산할 때 훨씬 편리해요. 델타 x, 델타 x는 이게 두 글자라서 항상 길어 이게. 자, 그러면 f-x는 자, 리미트 h는 0으로 주고요. 자, 밑에는 h 쓰고 자, 여기서 그 빼는 거니까 요거 먼저 쓰자. 2x 더하기 2h 더하기 3 이거지, 그지? 거기서 빼기 이걸 하면 되겠지. 2x 더하기 3 이걸 빼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남은 거 리미트 h 0하고 h 남고 2x, 2x 캔슬돼 없어지고 3, 3 없어지니까 2h만 남죠? 그럼 h, h 또 없어지니까 리미트 h는 0으로 2. h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냥 이건 답이 2입니다. 2.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 위에 공식에 의한 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이거는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이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제대로 푸는 거죠. 자, 그럼 1차식 요렇게 하고요. 자, 2차식으로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자. 자, fx를 그냥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3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fx 더하기 h 미리 계산하자. 2에 x 더하기 h 제곱. 여기다 x를 요거 넣어주면 돼. 그 다음 3에 x 더하기 h 빼기 3. 자, 전개해보면 2하고 이건 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고 더하기 h 제곱 요 그냥 익스펜드 바로 하자. 전개 이렇게 3h 빼기 3. 자, 요것도 2x 제곱 4xh 2h 제곱이지. 이렇게 곱하니까 더하기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럼 한다. 자, 도함수는 하면요 리미트 h는 0으로 보내고요. 자, h 쭉 쓰고 요 x 더하기 h 얘를 먼저 쓰는 거지. 얘를 여기다 쭉 써주자. 자, 길지만 그래도 쭉 써줍시다. 썼고 빼기 누구 하냐면 이제 fx 요걸 넣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 개 있으니까 반씩 가로로 해줘. 자, 그러면 리미트 h는 0으로 가고 여기서 일단 2x 요거 캔슬되죠. 이렇게 3x 3x도 없어지지. 빼기 3 빼기 3도 없어지고 그래서 남은 것만 써보면 여기서 4xh 남았고 요거 더하기 2h 제곱 남았고 3x 아까 없어졌지. 더하기 3h 남았죠. 밑에는 h 남았고 자 h 다 없애버려. 그럼 4x 여기 h 없어보 여기 h 없으면 h 두 개니까 더하기 2h 자, 3h 4h 없으면 3만 남죠. 밑에는 h 없어졌어. 밑에는 분의 1이지만 1은 안 써도 되죠. 자, 이렇게 됐어. 이제 간단히 만들었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h에 0을 집어넣으면 4x하고 이 0이니까 안 써도 돼. 더하기 3. 그렇죠? 바로 요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든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미분했다 그런 말을 쓴다.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한번 해보자. 자, 미분 딱 때려버리면 여기는 숫자가 앞으로 탁 나와. 2는 4. 4, x하고 여기 2는 하나 줄여. 그럼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x 붙은 건 여기 원래 1승이 있으니까 곱하면 3이 되죠. 3하고 1줄이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승 1이니까 그래서 안 써도 3 곱하기 되니까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X 혼자 나올 때 그냥 털어버려. 그 다음 숫자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3 뒤에 원래는 X 빵승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곱하는 순간 빵이 되니까 숫자는 다 털어버리면 돼. 자, 그래서 요거 어때? 4X 더하기 3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X 3승짜리로 한번 해보자. X 3승짜리 차 속이 엄청 더워요. 지금 더워가지고 멀리 어디 차 지나간 소리도 아마 들릴 거예요. 자, FX는 X3승 이걸 하자. 그러면 F의 X 더하기 H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X 더하기 H3승. 자, 근데 일단 연음을 미분 딱 때려버리면 뭐가 되냐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3이 앞으로 튕겨오고요. X하고 3을 하나 줄이면 2가 된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다. 우리가 결과는 미리 알 수 있어. 자, 요거 어떻게 돼? X3승 전개하면 3X 앞에 거 제곱, 그죠? 3 쓰고 앞에 놔두고 뒤에 거 제곱하고 X3승 요거죠? H3승.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자 도함수 해보자. 리미트 H는 제로 가고요. 밑에 H 깔고 자, 요놈 먼저 써야죠. X3승 H 요렇게 빼기, 그 다음 요거 써야죠. 요거 X3승. 그러다 보면 요 3승 날라가 버리지? 리미트 H 제로 남은 것만 쓰면은 H 요거야, 그지? 3X 제곱 H. 자, 이것도 H 다 털어버려. H 털어버리고 H 다 날려버리면 3X제곱. 요건 H 두 개 쓴 게 하나 남아있고, H 세 개인데 하나니까 두 개 남았지? 자, 그리고 뭘 집어넣어? H 집어넣어야죠? 그럼 3X제곱. 요거 집어넣은 순간 0 되죠? 0. 요것도 0의 제곱, 0. 결국 뭐야, 이게? 3X제곱 나왔네. 자, 아까 공식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쭉 푸는 거나 짧게 공식으로 해서 푸는 거나 똑같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뒤에 갈 때는 미분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풀지 않아. 이거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안 풀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렇지만 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법을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분수함수 한번 해볼게. 자, fx가 이런 거 분수함수. 그럼 요건 fx 더하기 h, 이건 뭐야, 이건?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 그러면 요거만 내가 계산을 미리 좀 따로 할게, 이렇게. 자, 분수에 분수 올라타고 있으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xx 더하기 h 똑같이 만들고, 여기는 x 곱해주고, 그죠? 빼기. 요건 요거 곱해주면 되죠, x,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돼, 이건? 요거 없으니까 빼기 h 위 요거. 이건 이렇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보자, 이제. 자, 요거는, 하면, 리미트, h는 0으로 가고, h 쓰고요. 요 위에 누가 와야 되냐면, 요게 와야 되죠, 요거. x 더하기 h에서 빼기 fx. 근데 계산 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위에 이렇게 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분수의 분수. 번분수 모양인데, 이거는 뭐, 분모끼리는 서로 곱해서 밑에 쓰는 거죠, 그렇죠? 분자 있는 놈은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응? 이거는 큰 분수에 분모 있던 놈, 이건 작은 분수에 분모 있던 놈이니까 같은 놈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h 털어버리면요, x x 더하기 h 하고 위에는 빼기 1 남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h 0을 집어넣어야지, 그지? 그러면 x 자 0 집어넣고 이렇게.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뭐 남아, 이 시기는? 어? X제곱 빼기 1. 이게 답이 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도함수인데, 우리 공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자, 요 놈은 X에 마이너스를 쓰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딱 때려버리면, 이 식이 마이너스 1 앞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건 하나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 자, 이거는 X제곱 밑으로 오고 위에는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어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죠? 이거하고? 요거하고.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분수함수. 자, 그럼 나온 김에, 저것도 한번 풀어보자. fx 있지? 무리함수로 루트 x 하나만 해볼게. 일단 요 놈은 x의 2분의 1승이거든? 그럼 미분 딱 때리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 앞으로 튕겨 나오고, x하고 요 숫자에 하나를 빼주면 되거든.
그럼 2분의 1의 x에 빼기 2분의 1. 자, 빼기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하고 2분의 1승은 다 루트 x로 다시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답도 이렇게 루트로 끝내준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기도. fx 더하기 h는 뭘까? 그렇죠. 루트 x 더하기 h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거. 이게 이제 분자에 올 건데 미리 계산 좀 하자. 요거. 그렇지? 자, 요건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건데. 그러면은 f-x는 리미트 h는 0으로 가고 h분의 하고 요거를 위에다 써줘야지, 이렇게. 이미 요거 계산이 다 된 거니까, 그지? 자, 이걸 하려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멍하죠? 루트 올 때는 꼭 기억해 두세요. 루트 x 더하기 h, 루트 x는 똑같이 써주고 여기 빼기잖아? 더하기 온 걸 곱해주란 말이야.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더하기 온 걸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의 짝꿍이 플러스니까. 컬레야, 이건. 컬레 무리수야, 컬레 루트. 복소수에도 이런 게 있어. 컬레 복소 들어봤죠? 신발 한 컬레, 두 컬레처럼 짝꿍이란 뜻이 있죠. 자, 리미트 h 0으로 가고요. 그러면 뭐야, 이거는? a 빼기 b, a 더하기 b, 공식 알잖아. a제곱 빼기 b제곱.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이게 a 빼기 b, a 더하기 b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니까 x 더하기 h. 요거 제곱은 요거죠? 그럼 요거 제곱이면 요거 x. 그게 빼기가 되겠죠. 밑에 건 그대로 쓰고. 자, 루트도 모양 그대로 써주고요. 그럼 xx 날라가니까 h만 남았네? 그럼 리미트 h 0 쓰고. 자, h 혼자 외롭게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써주자. h 또 날려버리면 위에 1만 남죠? 그 상태에 0을 집어넣어. 그럼 루트 x 더하기 빵 더하기 루트 x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쉽게 나 앞에 루트 x, 루트 x 1. 그럼 뭐야 이건? 2 루트 x, 루트 x 두 개니까, 그렇죠? 소함수로 의해서 이렇게 나왔네, 쭉 푸니까. 우리가 공식 써서 나온 거 똑같죠? 똑같습니다. 잘 봐, 그치? 똑같지? 쭉 봐봐, 쭉 봐봐.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쭉 푸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고요. 이제 앞으로 미분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풀어버릴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은 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